자, 백인혁입니다. 여기에 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 무거운 깃발을 들고 대학 밑에서 행군을 막아앉는 우리 육사 선후배 장교님들, 그리고 저기 많이 계신 우리 삼상학교 선후배 장교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육사 깃발 들고 계신 분 중에 제일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령님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분들이 저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 육사, 삼사, 해사, 공사, 학군, 학사, 저는 뭐 특관이라고 해가지고 몇 명 되지 않는 출신입니다. 1년에 100여 명 정도 나오는 작은 출신인데, 하여간 12개 장교단체가 우리 중심이 된 전군 구국동지회, 그 다음에 그 가족들과 그리고 일평생을 군대에 몸 바친 우리 준사관, 그 다음에 부사관, 이 선후배 전우님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군인 가족 아닌 사람 있습니까? 100% 군인 가족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울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계시던 우리 미션 3110 아시죠? 3월 10일 사기탄에 그거에 대항해서 싸우신 그 미션 3110 특전용사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주 많이 나오시는 해병대 용사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치인들의 간섭과 또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입김에 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전부 똥개입니다! 맞습니까? 그 인간들은 표 하나 준다 그러면 자기 영혼도 팔아먹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떤 정치하든 국회 똥개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3.10 사기 탄핵의 배후에는 상당한 세계 정세의 그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사기, 부정 탄핵, 그 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과정에는 그 핵심에는 항상 중국 오랑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중국 오랑캐는 역사 이래 우리 민족을 5천 번 이상 쳐들어왔던 악마 중에 악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50년대 초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43만 번의 정전협정 위반과 신크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전주김 씨, 전주김 가족, 전주김과 김일성 그 악당들이 43만 번 우리 남한을 침략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별 아주 악한 만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의 이면에는 북한 전주김과 일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악마들은 북한 공산당과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란 말이 뭡니까? 김일성의 자서전 더불어 세기와 이 책이 있지만은 더불어란 말은 한문으로 쓰면
더불어 공짜입니다. 더불어 공짜. 우리 공짜, 더불어 공짜. 요 뒤에 우리 은행 간판 보시죠. 저게 어떤 뜻인지 압니까? 공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짜입니다. 우리 공짜. 그래서 개성공단의 모든 은행 기출입은 전부 우리 은행이 합니다. 공산당 은행이죠. 그래서 김일성화, 김정일화 그 달력도 발간했던 것이 저 악마 우리 은행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번에 석탄 밀수 그 돈도 전부 다 우리 은행이 북한에 딱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악마 기업의 리스트를 제가 7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이번 모든 사기 탄핵에 처음 시발점 역할을 했던 중앙일보 JTBC, 홍석현이와 손석희, 이 악마들이 대한민국의 악마 기업 랭킹 1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앙일보 JTBC 불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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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랭킹 2위는 누굽니까? 브루킹 간첩단이 공작 활동을 했던 공작의 아지트 네이버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로 절대로 구글 검색하지 마십시오. 네이버로 검색 안 해도 다음으로도 되고요. 구글로도 검색 다 됩니다. 네이버 악마를 우리가 이용해주면 우리도 똑같이 악마가 되는 겁니다. 네이버 거부한다! 네이버 거부한다! 네이버 거부한다! 네이버에 딱 광고를 내는 업체 전부 불매해야 됩니다. 네이버 일체 사용하지 마시고 다음과 구글로 검색하시면 더 잘 됩니다. 네이버 사용해서 더 잘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네이버 악마의 부사장하던 윤영찬이는 지금 그 사기 선동을 통해서 사기 대통령이 당선된 그 감사의 표시로 저기 파란 집에 국민 쇼통 쓰레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도 네이버가 이번 사기 대선 그 다음에 사기 탄핵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이버는 이번 모든 이 대한민국의 공산화 과정에 가장 큰 악을 한 악행을 저지른 업체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악마 기업 랭킹 3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SK입니다. SK 천안함 46용사 플러스 한준호 준이까지 합쳐서 47명을 학살한 학살 주범 김영철이를 워커힐 호텔에서 최고짜리 3천만원짜리 하룻밤에 3천만원짜리 방에 황제처럼 세워주고 대접을 했던 악마 기업이 바로 SK그룹입니다. 자, 그러면 워커힐 호텔의 뜻을 알아야 되죠. 워커힐이란 이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6.25 때 북한군과 중국군 한계를 막다가 전사한 워커 장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 워커힐 호텔인데 그 거룩한 이름 워커힐 호텔에 살인마 김영철을 세워진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SK텔레콤, SK브로드,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SK에서 만드는 모든 오일이라든지 서비스 우리는 절대로 중단해야 됩니다. SK 불매한다! SK 불매한다! SK 불매한다! SK는 철저히 불매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뜨려야 되고 망하게 만들어야 될 넘버 3 악마 기업체입니다. 자, 그 외에 또 한 업체가 있죠. 여러분, 간첩 이석기를 석방하겠다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석기 선박운동을 대대적으로 한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요 악마는 누구냐 하면은 전에 틀렸어요. 요 악마는 풀무원 악마입니다. 요 악마들이 돈을 내서 이석기 선박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첩 석방이 말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악마가 바로 풀무원입니다.
불본의 사는 차장은 누구죠? 더불어공산당의 원혜영이라는 국회 똥개입니다. 누구냐면은 전에 틀렸어요. 요 악마는 풀본 악마입니다. 요 악마들이 돈을 내서 이석기 석방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첩 석방이 말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악마가 바로 풀본입니다. 풀본의 사는 차장은 누구죠? 더불어공산당의 원혜영이라는 국회 똥개입니다. 그 얼마나 그 악마 기업이겠어요. 자, 풀무원 거부한다. 풀무원 거부한다. 풀무원 거부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 우리 아들들이 이제 우리 아들딸들이 다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고 깨끗한 청년들의 피를 더러운 공산주의 사상으로 오염시키는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빨갱이 영화는 빨갱이 영화는 첨음하면서 대한민국의 사상을 단연시키고 오염시키는 악마 기업이 CJ입니다. CJ! 요놈들이 CJ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배포하고 영화를 제작해서 대한민국의 종북 사상을 확산시키는 악마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악마 중의 악마 CJ입니다. 우리는 CJ에서 나온 햇반, 간장, 설탕, 밀가루, 조미료 일체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CJ 불매한다! CJ 불매한다! CJ 불매한다! 자 여러분 또 악마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게 생각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3월 10일 날 100% 사기 탄핵이었고 거짓말 탄핵이었는데 이날이 잔치 날이라고 회의장이라는 놈이 사기 탄핵의 날 잔치 국수를 돌린 놈이 있습니다. 그것도 회의장이라는 놈이 그 악마 기업이 바로 샘표관장입니다. 여러분 샘표관장 샘표 주미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샘표 여러분들이 국수도 만들어요. 그래서 샘표 잔치 국수를 돌린 악마 기업입니다. 샘표 불매한다! 샘표 불매한다! 샘표 불매한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에 민감합니다. 제가 시간을 봐요.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중국 오랑캐들은요 우리나라를 5천 번 이상 침략을 했지만 그 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3개월 있다가 온 제 제자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중국에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중국 놈들은요 숨 쉬는 소리 외엔 다 거짓말이었어요. 야 여러분 3개월 있다 온 사람의 얘기입니다. 중국어한테는 숨 쉬는 소리 외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 사실 때 비싸더라도 중국제 사지 마세요. 사는 순간 버릴 거 생각해야 됩니다. 폐기 처리한 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왜 중국제를 사야 됩니까? 싼 거 아닙니다. 차라리 두 배 더 주고 국산을 사면요. 네 배 더 오래 씁니다. 어느 게 더 쌉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국어랑 걔들은 우리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드 보복을 한다면서 롯데백화점 망하게 설치시켰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중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놈들은 기업의 정보금을 다 뺏어버려요. 법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국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중국 오랑캐요. 두 번째는 중국 오랑캐 짝퉁 북한 공산당입니다. 이 두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법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 이 중국 오랑캐와 북한 공산당하고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오랑캐 문재인은 북한 공산당하고 평화협정을 한다고 사기를 치고 쇼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 역사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화협정은 여태까지 쇼였어요. 자 보세요. 영국하고 독일이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체인벌린이 좋다고 난리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독일이 공격했죠.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가장하고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쇼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계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왜 할까요? 김영철을 데려와서 작전료를 다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벌할지를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김일성과 김정은과 그 김영철 놈들이 지시한 대로 판문점의 지피를 없애고, 그 다음에 대전차 장애물을 다 없애고, 전방부대를 철수시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인재 원통에 자리 잡고 있는 화랑부대를 없앤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허무는 저 문야원 간첩입니까? 간첩이 아닙니까?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간첩이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간첩이죠? 문재인이 적국을 이롭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주적 국가가 있습니다.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과 중국이 주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 수많은 짓을 했습니다. 이런데 간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자, 순수하게 공산당이면 제가 그래도 좀 낫겠는데요. 지금 하는 짓은 간첩질을 하고 있잖아요. 간첩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주적 국가를 이롭게 하는 간첩인 거예요. 이러고도 문재인이 간첩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행위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국민 동의 없이 했죠. 국민 동의 있게 했다면 할 말 없어요. 근데 문재인은 국민 동의 없이 주적 국가의 1호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분명한 명제가 있는 거죠. 덮어놓고 얘기하면 웃긴 거죠. 그러나 명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우리나라에 지금 해병대를 없애고 전방 화랑부대, 아주 우리나라에서 동부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 중에 하나인 화랑사단을 지금 없앤다는데 이 미친 짓이 정상입니까? 북한의 탱크가 파천된다! 탱크가 내려온 이 1번 국도, 여기에 대전차 장애물을 대책도 없이 때려부셨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해병대, 여기 해병대 전사들이 많지, 전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병대를 없애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국계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특전사, 해병대, 해군의 UDT, C1 이런 부대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근데 그 중에 병력이 제일 많은 게 해병대잖아요. 해병대부터 없앤다는 게 저 문재인 학당의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인적행위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인적행위를 하는 자가 간첩입니다. 그렇죠? 인적행위를 하는 자가 간첩이지 뭐가 간첩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부장간첩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몰래 들어온, 숨어 들어가 있는 간첩, 자생간첩, 그 다음에 생계형 간첩, 뭐 고정간첩 수없이 많은데, 그것들이 하는 것이 한결같이 인적행위, 정을 이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인적행위고, 인적행위가 간첩인데 대한민국의 권부를 장악하고 인적행위 간첩질을 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도 젊은 사람들로 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유튜브 아주 우습게 봤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
태극기 애국 진영의 유튜버가 지금은요 우리 태극기 애국 진영의 유튜버가 2,000명입니다. 2,000명. 근데 그 중에서 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그래요. 다 자료를 다 못했어요. 자, 제가 저도 이제 데이너김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구독자가 2만 5천 명. 우리 여기 영우 방송 얼마 몇 명이죠? 영우 방송도 3만 명이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우리 권영우 선배도 이제 우리 군 출신이고 저도 군 출신 아닙니까, 그죠?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걔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뿌리면요 아주 효과가 파격적입니다. 우리 8.15 날 추타인 이혜성이 와서 연설했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 슈타인 박사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이 한 7만 명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또 한 명 초대했어요. 슈타인하고 잘 아는 아주 엘리트.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뭐냐면은 청아대예요. 청아대. 청와대가 아니라 청아대인데 왜 청와대인지 아세요? 청년과 아재와 대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재들이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청년이 거꾸로 아재들한테 우리 같은 아재 말고 저 빨갱이 아재들한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아대예요. 청와대 왔어? 이 청년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청와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청자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청와대 방송 시청해 주시고 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청년들이 앞으로 200명이 만들어질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 먹은 구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날카로운 예봉들이 저 악마 집단을 향해서 찔러 제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20대 때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했습니다. 대대장은 30대 때 했나 봐요. 하여간.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훈련 나갈 때 천병을 셉니다. 천병. 제일 앞에 천병 두 명을 내보내죠. 그러면 비리비리한 병사를 내세웁니까? 똘똘한 병사를 내세웁니까? 똘똘한 병사를 천병을 내세워서 저기 이나옵나를 미리 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천이라는 건 뼈조갈 천자예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뼈조각이진 않아요. 두루뭉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와대, 슈타인 이런 젊은 박사들이 우리의 예봉이 돼서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불문 전국 주사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우리 그리고 우리 여기 동아멘트점에서 찔러낸 서채원 그 친구도 아직 박사는 아니지만 곧 박사됩니다. 그런 친구도 벌써 몇십만 명이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 김아림 양 같은 경우는 고대 출신인데 저 친구도 올리면 벌써 몇십만 명이 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집에 묵혀놓지 마시고 데리고 나와서 그 우리 아들, 딸들이 저 악하고 사악한 종북주사파의 싸움에서 예봉이 되실 대로 우리 열심히 길러줍시다 여러분. 저들이 우리의 예봉이고 저들이 우리의 힘이며 저들이 우리의 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김세열 회장님이 두 달 전에 앞으로 우리는 전부 태극의병원 젊은이로 바꾼다는데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경찰들도 다 우리 아들, 딸들이죠. 그 나이 아닙니까? 네. 처음에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했을 때 경찰들이 우리 보는 눈이 어땠습니까? 미친 인간들이라고 봤죠.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자, 여러분,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에다 송곳을 넣어놓으면 처음에 안 보여요. 걸어가다 보면 표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는데 이 악마들이 지금 저지르는 죄가 너무 많죠. 여러분,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다 해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급빈층의 소득이 지금 14%에서 20% 줄어버렸어요. 저 인간들은 봉급을 무조건 올리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봉급을 올리면 그나마 싸게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없어지는데 저 공산당들은 머리가 돌입니까 여러분? 저 청와대라고 부르면 안 돼요. 돌들만 모일 때는 돌아대 서가대라고 불러야 됩니다. 서가대. 어떻게 저런 바보같은 돌대가리들이 저기 앉아있어요? 장모라는데 그 돌대가리 부모지? 네? 장하성? 야, 그 하사라는 이름이 좀 부끄럽네. 하사가 그렇게 바보같은 하사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장하사예요? 뭐 장하성입니까? 뭔가? 저런 돌대가리들이 문재인의 책사로 앉아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기름도 펑펑 쏟아지고. 이게 빨갱이가 그 나라에도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요, 벌써 160만 명이 도망갔습니다. 물가가 14만 배 올랐어요. 물가가 14만 배.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저 돌대가리들이 이 임기를 채우게 되면 대한민국도 물가가 1,400만 배 오르고 국민들이 다 여기 사셔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문재인이 왜 퇴진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말씀드렸죠, 그죠? 나라를 망쳤어요. 외교 폭탄, 그 다음에 국방 폭탄, 경제 폭탄, 민생 폭탄. 이 폭탄이 한두 개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정확하게 말하면 법으로 따집시다, 법으로. 자, 대한민국에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정상적인 선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런데 보궐선거만 유일하게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9일 대선은 정확하게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선거를 했습니다. 이게 보궐선거입니까? 정당선거입니까, 여러분? 보궐선거 맞죠? 왜냐하면 저녁 8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보궐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기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왜 안 나가지?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재인 반대! 문재인 반대! 문재인 반대! 저놈은 지금 제 지지판이 아닌데 지금 반대 우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죠? 공직선거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저 새끼들이 법을 좋아한다니까 우리 법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따라서 이 정치란 건 민심입니다. 민심은 벌써 따랐지만 민심 갖고 얘기하고 법으로 얘기해도 쟤는 끝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젊은 연사들도 많이 올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저 젊은 사람들, 젊은 피, 그리고 젊은 지성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다 뿌리세요. 단톡방만 뿌리지 마세요. 단톡방만 뿌리면요, 맨날 보는 사람만 봐요. 좌빨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좌빨들 많잖아요. 뿌리세요! 욕먹겠죠. 그러나 그 좌빨들도 보고 또 보면 이것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빨들하고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청년들의 저
정직하고 지성적인 이 메시지를 전파해서 대한민국을 바꿉시다!